가격 차이가 두 배인데 얘가 그렇게 모자라지 않아요. 그리고 얘가 주행 거리도 430 몇 정도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 1억 2천 주고 그 그만큼 달리는 차보다 이게 낫지. 이거 사고 싶어요. 저도 이거 사고 싶어요. 대표님, 이거 사고 싶어요. 방안의 화제인 바로 그 차 GV60 만나러 왔는데요. 제가 오기 전에 이 차량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왔는데 요만큼만 알아봤는데 이만큼 기대가 되는 차량인데 오늘 저와 함께 낱낱이 뜯어보시죠. 오늘 보실 차량 스탠다드 후륜 차량이고요. 유니 화이트 컬러입니다. 이번에 GV60 같은 경우는 세 가지 트림이 나왔는데요. 트림이라기보다는 이제 구동 방식이라던가 이렇게 나뉘는데 요 차량 같은 경우는 전기차 지원금 100% 받을 수 있는 차량이고요. 여러분, 저는 전기차 지원금 가격이 옵션 추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옵션을 다 추가를 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면서 이 차량 한번 알아보시죠. 오늘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제가 밖에서 이렇게 얼핏 봤을 때 이미 가죽부터 최고급 들어갔어요. 나파가죽, 흙깃 봐도 나파고 만져봐도 나파입니다. 지금 저희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디오 시스템 빼고는 풀옵션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고 하니까 내부가 너무 기대가 되는데, 하지만 바깥부터 훑어보고 가셔야겠죠. 일단 제가 처음 이 차량을 봤을 때 느낌이, 전면에 역시 그릴이 있어요. 제가 이트론 봤을 때도 그 생각을 했어요. 저건 전기차가 아닌가, 왜 그릴이 있지 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트론의 디자인을 좀 좋아했었는데 여기에도 이렇게 그릴이 있어서 뭐랄까, 약간 저는 차는 차다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정말 차 같고, 전기차는 약간 장난감 같잖아요. 그런 느낌 없이 내연기관 차량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아주 날렵하게 멋있습니다. 그 보닛 같은 경우도 클램쉘 타입으로 나와가지고 매끈하게 떨어지는 라인 확인하실 수 있고, 근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다 좋은데 요거 멀리서 보시면 약간 우리 옛날에 우차사에 웅이 아버지 요렇게 수염 요렇게 있는 그 개그맨 같지 않나요? 수염 요렇게. 웅이 아버지 자료화면 넣어주세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완전 만족하는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측면에 보시게 되시면은 여기 휠, 요 휠도 이제 트림마다 약간씩 휠 디자인이 다른데 이제 뭐 사륜이라던가 다른 트림은 조금 더 내연기관 차량처럼 날씬날씬하게 나와 있는데, 얘는 약간 뭐랄까 조금 전기차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에 색깔 포인트가 크롬으로 들어가서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내연기관 차량 같은 터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따라와 주시면 요거, 그때 예전에 제가 보고 되게 충격 먹었던 그 디지털 사이드 미러, 요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채택이 돼 있는데 뭐랄까 얘는 제가 두 번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금 덜 이상해 보여요. 색깔 때문인가? 이렇게 필러랑 색깔이 동일하니까 일체감이 느껴져서 그런지, 그전에는 뭐가 장난감 팔 같은 게 휙 나와있다 생각했는데 요거는 그래도 뭐랄까 되게 디지털된 신식 시스템이 달려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또 제가 봤을 때 되게 마음에 든 게 요렇게 루프라인인데 요게 이제 제네시스의 시그니처라고 해요. 그 키 보시면은 제네시스 마크 중간에 이렇게 조그맣게 들어가 있는 거 있거든요. 그거를 형상화한 거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제네시스라는 차량을 잘 모르는데 이걸 보자마자 뭘 생각을 했냐면, 여자들 그 명품 브랜드 중에 발렌티노 있거든요. 발렌티노가 요런 모양이 있어서 명품 같다, 고급스럽다 이런 생각을 저는 조금 더 가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실지 잘 모르겠지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솔직히 제가 저번에 제네시스 G90 리뷰할 때 좀 아저씨 차 같아요, 올드해요, 제 스타일 아니에요, 저는 제네시스 안 탈래요 그랬는데 그 말 다 취소.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나 이거 갖고 싶은데 출고하는데 1년 걸린대요.
가격도 착해. 지원까지 받으면 솔직히 저 같은 텅장들도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피디님? 이거 어때요? 그쵸? 너무 예쁘죠? 오연이 이거 있잖아요. 실제로는 네. 할부나 뭐 이런 걸 사면 1년 걸린다고 하는데 네네. 리스나 렌트로 하면 렌트사에서 선도구매용 차 때문에 조금 빨리 땡길 수도 있어요. 아, 미리 이제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있으니까. 오, 그러면 성격 급하신 분들은 그 부분 리스라던가 렌탈 알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뒤쪽 보시면은 정말 이 차는 전기차가 아니게 만들었다, 디자인을 했다라고 제가 또 느낀 게, 전기 차량들은 보통 앞쪽에 충전구가 있는데 이 차량은 이렇게 뒤에 있습니다. 야, 이렇게 나와 있고 보여주세요. 이게 충전 정도를 표시를 해주고 이렇게 꽂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전시장에는 전기 충전기가 구비가 안 되어 있는데 전기 충전기 디자인도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완전 고급스럽고 제네시스 딱 되어 있는 게 너무 예뻤어요. 이렇게 뒤에 있는 게 진짜 외관만 봐가지고는 이 차가 전기차라는 거 모를 것 같아요. 트렁크 이제 보실게요. 또 라인을 보시게 되면은 저 이거 마음에 들어요. 원래 제네시스 제가 싫어했던 게 이것 때문이거든요. 요거 테일 램프가 그냥 일자로 삑, 삑 이랬거든요. 아시나요? 모르지? 우리 대표님은 아시겠지만 저보다 차를 더 모르는 우리 PD님 몰라. 근데 요 라인이 날씬하게 들어왔다가 여기에서 볼륨감 있게 딱 곡선지게 딱 마무리되는 것. 아, 이거 디자인 너무 잘했어요. 진짜 현대차 디자이너 나 박수. 그렇고 이게 이렇게 볼륨감이 있게 마무리가 되니까 이 옆 라인이 더 볼륨감이 있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착시 효과 같이. 왜 여자? 이게 사실 여기가 빵빵해야 사람도 예뻐 보이고 차도 뒤에서 딱 봤을 때 느낌이, 이게 사실 좀 큰 차는 아니잖아요. 조금 이게 컴팩트한 크기의 SUV인데 전혀 그런 것 없이 도로를 누빌 때 작아 보이거나 꿀릴 것 없는 뒤태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예쁩니다. 요게 달려있다는 것 자체가, 얘가 또 하는 일이 공기의 저항을 줄여주고 요렇게 타고 들어온 공기가 샥 빠져나가게 해주는 거잖아요. 여기 차량에 스포츠 모드가 있어요. 부스터 모드로 주행을 할 수 있는데 아마 그 기능 때문에 부스터로 나갈 때 좀 더 이렇게 유려하게 샥 치고 나가라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사실 만져보니까 플라스틱 같거든요. 조금 아쉽다 이거. 보시면은 여기 후방 카메라 있고, 근데 뭐랄까 제가 이때까지 본 차랑 다르게 되게 굵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끊김, 원래 캐릭터 라인이나 이런 데가 약간 날카롭게 딱딱 끊어져 있는 게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없고 굴곡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굉장히 뭐랄까 좀 부드러운 느낌, 섬세한 느낌이에요. 차 디자인 자체가 전반적으로. 그리고 트렁크도 안 볼 수 없으니까 트렁크도 한번 열어볼게요. 원래는 이 차량이 키를 소지하고 가까이 오기만 해도 자동으로 열리는데 지금 전시장에 있는 차량이라 제가 그냥 손으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동식으로 터치만 해줘도 이렇게 부드럽게 끌어올라가고, 지금 보시면은 내부가 되게 독특하고 그러니까 하얀색이에요. 저 이렇게 트렁크 하얀색인 거 처음 봐요. 트렁크 자체는 사실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약간 승용차 크기 정도인데 대신에 뭐 이런 차량의 특징이라 하면은 2열이 폴딩이 되니까 좀 넓게 쓰실 수 있고, 높이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제가 앉았을 때 굉장히 편하고 딱 느낌이 차크닉 하기 너무 좋을 것 같아.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기대면 안 되겠네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저기 막 석양 보면서 커피 한 잔 마시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차가 근데 내 차일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이유는 뭘까요? 이가 이렇게 빠져요. 빠져서 이렇게 걸칠 수 있는 건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안쪽으로 이동이 되면 얘를 더 길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얘가 또 제가 조금 이따 내부 타서 소개시켜 드릴 건데 여기에 걸어놓은 이유가 있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약간 트렁크 볼 때 무슨 버튼이 있나, 이 트렁크를 좀 꼼꼼히 보는 걸 좋아하는데 요쪽 보시면은 제가 여기 담당자님께 이게 뭔가요? 라고 여쭤봤더니, 저는 사실 전기차 리뷰 자체가 이번이 두 번째고 잘 몰라서, 다른 차량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저처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요렇게 오픈하시게 되면은 이 차가 완전 방전이 나버리면은 여기 이게 충전구가 안 열릴 수 있대요. 그럴 때 이제 비상시에 여기에서 꺼내서
충전을 할 수 있게 만든 그런 위기 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네, 그럼 이번 GV60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스페셜한 컬러 쌍파울로 라임이랑 로얄 블루 컬러 한번 보러 가실게요. 가시죠. 네, 이번에는 앞에서 저희가 보신 이륜 스탠다드가 아니라 퍼포먼스 트림을 한번 보실 건데요. 네, 이 쌍파울로 라임은 퍼포먼스 트림에서 만나볼 수 있는 스페셜 컬러이기 때문에 이 차량 컬러만 보시더라도 나는 퍼포먼스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컬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휠도 한 번만 봐주시면은 휠이 아까 스탠다드 모델이랑 약간 다르게 생겼죠. 아까 스탠다드 모델은 이런 데가 이제 약간 메꿔져 있고 이런 색깔로 이런 느낌을 표현을 했다 그러면 얘는 정말로 말 그대로 내연기관 차량처럼 비어져 있고 조금 더 역동적인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트림 자체가 이제 뭐 부스터 모드 이렇게 있어가지고 조금 더 주행하는 맛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차량이라 그런지 휠도 그런 감성을 딱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1인치 장착이어가지고 물론 좀 더 커져 있으니까 주행 시에 연비가 조금 더 떨어지긴 하는데 안정성은 조금 더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퍼포먼스 트림에서 만나볼 수 있는 시트인데요. 이렇게 라임 컬러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 옆에 스티치 또한 포인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역시 가죽은 나파 가죽이고 이쪽은 이제 패브릭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시트도 프리미엄 트림에서만 선택이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차량은 로얄 블루고요. 내장에 세팅되어 있는 시트 가죽도 아까 보신 쌍파울러 라인과 같고 얘도 퍼포먼스 트림입니다. 그래서 휠도 같고 다 똑같고 색깔만 달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저 쌍파울로 라임이 좀 더 제 타입인 것 같아요. 뭔가 스페셜 컬러라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원래 사람들이 한정판, 신상 이런 거에 약하잖아요. 저는 저 색깔이 조금 더 마음에 드네요.